백인범의 주력 종목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력 종목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주력 종목 대한항공, LG전자, 파워로직스, CS윈드 등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최근 뭐 여행 관련주 주가 이 델타 변이 확산과 이 코로나 재확산 등의 우려감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조정의 주 요인 잘 아시다시피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 장기화 우려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가 조정은 좀 재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 수익 기여도가 높은 화물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이 화물 물동량과 더불어서 항공 운임 역시 증가하면서 이 화물 부분 같은 경우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 5조 3천억 수준의 영업이익 2,200억 원대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즉 화물 부분이 동사의 실적을 이끌어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객 부분 같은 경우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런 감소세가 실적에 녹아든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우려감에 따른 주가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보신 전략과 더불어서 여객 부분 같은 경우 일부 회복만 되더라도 주가라든가 실적에는 플러스 알파, 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동사에 대한 투자 전략은 긍정적으로 가져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LG전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LG전자 뭐 최근 주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요인이 많다 보니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예상이 되어 있다는 점 등도 시장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 올해 2분기는 물론이고 하반기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스마트폰 사업 종류에 따른 관련 적자가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측면 등이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당분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존 실적 등과 더불어서 이 전장 사업을 주도할 이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장 부분의 이런 하반기 모멘텀 역시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실적과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 이 두 가지 요인이 주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선 직전 고점 수준인 17만 원선 전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1월 주가 19만 원선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열어두고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